네, 안녕하세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캐스터 오은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참 시장 재미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부쩍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경제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댓글에 시장 언제 반등하냐, 요즘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가장 현명하고 또 이런 시장에 대해서 그런 내공이 정말 깊은 멘토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윤정도 대표님을 만나서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또 오늘 이런 시장에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조금은 더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또 불기둥을 쭉쭉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오늘장 대표님 교육 종목하고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실리콘투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제 28% 수익 가져왔죠? 오늘도 28% 정말 상한가 직전에 추가 수익을 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검색기로 포착한 애경케미칼, 노란톡에서 매직계산기로 차익실현 범위 계속 잡아드리고 영상으로 전략 잡아드렸죠. 24% 수익을 가져왔고요. 바이오니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바로 어제 방송에서 교육했던 종목이죠. 어제 수익에 이어서 오늘 4% 수익을 또 추가로 올렸습니다. 현대로템은 어제 방송에서 오늘장 공략주로 드렸고 수익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불기둥 종목 검색기로 이렇게 정말 확실한 종목들 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무료 노란톡방 딱 들어와서 장중에 이뤄지는 교육 이렇게 착착착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험난한 시장,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런 28%, 20%가 훌쩍 넘어가는 수익률을 매일매일매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힘든 시장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헤쳐나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도 이 시장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불기둥 쭉쭉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요. 지금 왼쪽 하단 보시면 이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카메라로 이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무료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만약 이 방법이 조금 어렵거나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문자메시지 샵3989 받는 이에게 샵3989 입력하시고요. 내용에 윤정두 이름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하루하루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 뒤에요. 시원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시장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계좌에서 수익만 차곡차곡 쌓여 나간다면 뭐 어려운 장세 그렇게까지 힘겨워하실 필요 없죠. 자, 보겠습니다. 가장 값진 게 뭡니까 오늘? 가장 값진 거요? 이렇게 변동률 높은 거? 에이, 그거보다 더 값진 게 있죠. 어느 거요? 현대차의 신고가 랠리, 지속적인 신고가 랠리. 현대차만 여러분들이 올해 가지고 오셨으면요, 35% 이상의 수익입니다. 계좌 수익이. 또요, LG전자를 같이 병행해서 IT와 현대차를 가지고 오셨다 하면은 올해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35%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IT, 자동차, 어느 세월에 수익 내냐고 하는 이 두 종목이 기아는 뭐 더 많이 올라갔고요. 50% 가까이 올라갔고요. 차곡차곡 쌓아나가십시오. 이 종목군들의 수익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의 눌림폭의 기준, 그 기준에 손실폭 여기서 다 커버되죠. 오, 2차 전지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압축하자고 그랬고, 그러니까 종목 두 개,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두 개로만 가져가자. 2차 전지를 꼭 보겠다 하면은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만 가져가자. 말씀드렸죠. 이게 2차 전지가 끝이라면 그다음부터 안 보는 거예요. 오늘 종목 검색기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와주고 현대로템도 나와주고, 근데 시장 영향으로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오니아 잠깐 나와주고, 그리고 애경 케미칼, 그냥 4월 11일에 상한가, 5월 2일에 상한가, 상한가 쭉쭉쭉 뻗어간 애경 케미칼이 오늘도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이 된 거죠. 시가총액 다시 1조를 넘기면서. 이게 뭡니까? 핸드폰이죠. 근데 왜 화면이 넓어요? 윤정두 거는 접었다 폈다 하죠. 접었다 폈다. 그렇게 해서 핸드폰에 나와 있는. 그렇게 해서 발굴된 종목군들의 흐름. 그 흐름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방어를 해주는 겁니다. 실리콘2는요, 윤정두는 언급조차 안 했어요. 교육도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도 거래대금 최상위, 오늘도 거래대금 최상위, 오늘 뭐 28%까지 폭등. 이 기준에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실리콘2, 나 실리콘2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양봉인데 왜 팝니까? 양봉에 꼬리 달리면 파십시오. 또 그 다음 날입니다. 오늘이 되겠죠? 실리콘2 절반 매도했습니다. 그렇죠? 꼬리 달리거나 음봉이면 착실현입니다. 그런데 장중 내내 장대 양봉했어요. 막판에 꼬리가 달렸습니다. 어떻게 전량 차익실현. 단순합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 개별 매매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실질적인 기준은 그렇죠. 애경 케미칼이죠. 장중에 거래대금 2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장중에 거래대금 2위. 고점 24%까지 폭등. 이 애경 케미칼의 경우는 4월 11일 날도 오늘의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된 이 흐름처럼 15% 아니죠. 그 이하에서 포착이 됐죠. 음? AI 포착 가격이 그 이하에서. 왜? 잘 보세요. 애경 케미칼 4월 11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5월 2일 날 또 상한가 들어가고,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그 다음 범위의 흐름 어때요? 이게 지금 4월 11일 날인데 이 당시에 14,780원입니다. 애경 케미칼. 이 흐름이 오늘 어떻게 돼요? 22,150원까지 올라가. 14,780원에서 22,150원. 지금같이 힘든 상황이에요. 11일, 12일에만 23.88%. 포착되고 나서. 그 다음엔요, 14일, 또 19일, 또 20일, 또 5월 2일 상한가. 그리고 나서 5월 2일 이 상한가 이후에 드디어 다시 애경 케미칼 1조 이상 넘어서면서 딱 뜬 거죠. 잘 보세요. 2만 800원에 떴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에 떠 있는 부분.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에 2만 800원이 떴다? 만약에 이건 누가 캡처한 거예요? 윤정두가 캡처한 거겠죠. 배터리 88% 남아있을 때 윤정두가 전략 싹 녹화해드리고, 애경 케미칼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이래 이래 움직입니다. VI 들어갔습니다.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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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하십시오. 아, 종목 검색기에서도 한번 보죠.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AI 윤정두 나봐. 툭.
그때 캡처된 가격이 28,000원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재진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진입의 가격이 얼마? 23,000원입니다. 23,000원의 재진입인데 그렇다면은 거래가 터져 있는 여기 어딘가에서 1차적인 편입이 나왔겠죠. 1차적인 편입. 저 19,000원 수준이네요. 19,000원 수준에 1차적인 편입이 나오고 재진입의 신호가 나오고 고점 찍고 나서 차익 실현 탈퇴 신호가 21,050원에 나오고 19,000원에서 21,050원 10% 수익. 지금 이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갖고 계시면 어떻겠어요? 최고 좋은 시점에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실 수 있겠죠. 여기 또 재진입이 또 나와요. 응? 이게 얼마였죠? 아까 이게 23,000원. 그러나서 21,700원 찍고 21,150원 차익 실현 범위가. 나도 종목 검색기 갖고 싶어요. 오케이.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매번 교육해드리고 매직 계산기 활용해드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의 흐름이 나올 때는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 2만원 수준, 19,000원대 수준 편입 설정. 파란 색깔 박스 차익 실현 아까 나왔죠. 종목 검색기에서 윤정두가 이렇게 수동으로 다 캡처해서 장중에 캡처를 해서 그림을 그려서 노란톡에 올려드립니다. 윤정두 거는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없어요. 가장 기초적인 캔들, 가장 기초적인 이동평균선. 여기 이동평균선 어디 있어요? 밑에 있는 게 이동평균선의 보조지표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 재편입의 기준, 그리고 나서의 흐름. 거래를 수반하고 재편입의 추가적인 흐름. 결론적으로는요. 19,000원대 편입의 기준,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탈퇴, 재진입의 기준 같은 자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강세. 얼마까지? 22,150원까지 올라가요. 19,000원에서부터. 방송으로 가지고 나온 모바일 쪽에서는 28,000원으로 나오지만 PC버전에서 그 이전부터 일찍 터져 나오죠. 나도요. 이렇게 해서 두 번 VA 들어가는 종목 잡고 싶어요. 시가총액이요. 장중에 올라서의 기준이지만 1조를 넘긴 이런 종목을 매매하고 싶어요. 샵 3989 문자 보내십시오. 선착순 딱 30명만 무료로 드립니다. 왜 무료로 드려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박수영재 TV가 가장 미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발 좀 이거 무료로 주세요. 딱 하루만. 딱 하루. 오늘 하루. 30명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바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19,000원의 편입, 차익 실현, 23,000원 재편입, 그리고 같은 자락이니까 뭐 탈퇴 차익 실현할 필요 없죠. 그리고 나서 없는 분들은 재진입, 응? 그리고 나서요. 22,150원, 탈퇴 21,500원. 탈퇴. 12시 17분에 21,450원, 500원.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는 이 차익 실현 범위, 매직 계산기에 이 흐름을 설정을 해드리고 얼마에 평균 얼마에 팔았어요? 21,700원을 팔았죠. 그리고 얼마에 다시 삽니까? 21,700원의 재편입. 21,700원을 팔고 또 21,700원. 세 번의 재편입이 되는 거예요. 편입 한 번, 두 번의 재편입. 전량 차익 실현 두 번. 그것이 뭐다? 종목 검색기에서 다 나옵니다. 모바일 버전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PC버전에서도 신호 탈퇴입니다. 탈퇴 진입 시간은 3시 이전입니다. 3시 이전에 상한가 같은 종목이 이 정도 눌려있어? 차익 실현하십시오. 22% 올라왔던 종목이 이렇게 눌려있어? 차익 실현하십시오. 마찬가지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요. 5분 만에 15시 지나고 나서 5분 만에 15% 20% 밀려내려갔죠. 언젠데요? 3월 23일입니다. 저런 차익 실현 범위를 내가 직접 시장에 참여해서 매매를 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는 네 가지의 매도 사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 매매 기법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것도 배우셔서 자 애경 케미칼 목표주가 응? 2만 원이었는데 2만 천 원이었는데 혹은 2만 2천 원이었는데 팔기 싫어. 대밀리면 팔아줘. 안 밀렸어요. 그리고 올라갔어. 그래 22,150원 찍고 대밀리면 팔아줘. 자동매매 기준을 미리 넣어두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실 수 있고 여행을 가셔도 되고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셔도 되고 장사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동매매 기법까지 그러면 종목 검색기는 뭐뭐가 있어요? 종목 검색기는 일단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잡아드립니다. 어디서? 19,000원 기준에. 소나 모멘텀 차트의 매수 신호, 거래량, 그리고 캔들의 기준 복합적으로 종목 검색기에 튀어나온 거죠. 두 번째 기준은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최고점에서. 근데 그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나는 실시간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요? 자동 매매 기능까지.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만 무료로 드립니다. 오늘만 무료로 드려서 이러한 수익 범위 2만 950원에 캡처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얼마까지 갑니까? 22,150원까지 갑니다. 4월 15일날 포착돼서 4월 15일날 11일날 4월 11일 상한가 할 때 16,000원에서 포착돼서 이 범위까지. 캔들의 기준에 뭐예요?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 이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갭이란 이렇습니다. 갭이란 이렇습니다. 이거 노란 쪽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갭에 대한 교육 자료 또 20분, 30분짜리 동영상 자료가 있죠.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 27만 원. 갭에 대한 목표주가 27만 원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죄송합니다. 2만 7천 원. 2만 7천 원. 오늘은 왜 차익 실현을 했느냐? 2만 2,150원 찍고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내일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6%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15% 수준의 수익이 나왔죠. 19,000원에서 22,150원, 3,000원, 15%대의 그러한 수익이 나온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노란톡에 계셔서 윤정두가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그 가격으로 기준을 잡으실 거냐. 아니면 무료로 종목 검색기 다운받으셔가지고 오늘 하루뿐이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종목 잡아줘 했을 때 다섯 종목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애경 케미칼만 또 있었죠. 요 종목군들은 나왔다가 잠시 나왔다가 없어졌고 애경 케미칼만 하루 종일 또 있었죠. 나 저기서 수익 내고 싶어요. 15% 오늘 같은 장에 일주일 이상짜리가 15% 이상 수익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변동성 매매에서 이 수익 범위 요 수익 범위 오롯이 갖고 가셔야죠. 결론은요. 36년 노하우와 7번의 실전 투자 대회 우승과 10주 만에 7,681% 이 수익 범위. 이 수익 범위를 가져가세요. 핸드폰 검색기 신청하시면요.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그렇게 해서 원클릭 전문가 누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 불기둥 AI V1000, V1300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1조 미만 3천억 이상짜리 종목. 응? 그렇게 해서 딱 들여다보면 종목이 전부 다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안 좋았죠. 애경 케미칼 한 종목만 주구장창. 3월 23일 날은 시장이 무지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양 같은 종목, 오늘도 뭐 시간에서 상한가한 그런 종목. 이렇게 상한가 수준까지 전부 다 여러분 계좌 수익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금 벌써 문자 뭐 막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선착순 30명 무료로 신청하십시오. 종목 검색기 무료로 주세요. 그리고 노란톡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사용 방법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 매매 기법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셨다시피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지수가 빠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애경케미칼 24% 수익률 딱 담아왔죠. 근데 최근에 정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담아온 게 바로 이 검색기, 이게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검색기를 지금 무료로 딱 선착순 30분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빠르게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지 무료로 검색기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문자 메시지 받는 이에게 샵 3989 입력하시고요. 내용에 윤정두 혹은 검색기 이렇게 입력하셔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이 검색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검색기 활용 방법을 더불어서 그리고 어떻게 차익실을 해야 되는지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차익실을 하는 방법 그리고 내일장 시황 전략 그리고 불기둥 종목 잡는 방법까지 모두 무료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선착순 딱 100명까지만 저희가 노란톡방에 입장 제한을 걸어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도 조금 빨리 입장을 하셔야겠죠. 근데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세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카메라 있죠? 핸드폰 카메라 실행시키신 다음에요. 지금 여기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TV 화면에 이 QR코드 카메라로 가까이 가져다 대세요.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무료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강의 마저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0번째 방입니다. 10번째 방도 지금 뭐 600명 이상 꽉꽉 들어차고 있어요. 빨리 들어오십시오. 오늘도 선착순 100명입니다. 코스닥 시장이요. 올해 들어서 4조 3천억까지 거래대금이 크게 낮아졌었어요. 얼마까지 올라왔었는데 20조까지 거래대금이 형성되던 코스닥 시장이 4조 3,600억까지. 그런데 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되살아나면서 그러면서 랠리의 기준이 잡힌 거죠. 요 랠리 때에도 많은 분들이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윤정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증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냅니다. 프랑스의 까크, 영국의 FTSE 전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찍고 눌림목. 독일의 닥스 그리고 유로스타 50도 사상 최대치 고 수준. 일본만 하더라도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5% 눌려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3,100포인트대. 다우 지수는요. 9% 눌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3,100포인트. S&P 500 지수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지수에 얼마요? 그렇죠. 2,800포인트대. 유독 코스피 지수만 못 갔어요. 코스닥은 이 상태에서 정점이다 할 때 윤정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져있다. 종목별 거래대금이 이때 시젠과 신풍제약이 2조씩 터진 시점입니다. 이때 셀트리온 삼형제의 셀트리온이 거래대금 3조 6천억 터뜨린 시점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4조 원의 거래대금을 터뜨린 시점입니다. 그 거래대금 2조 6천억씩 에코프로 BM이 터뜨리면서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를 끌어올린 거예요. 두 종목이 5조. 올해 1월 2일 날 전체 시장이 4조 3,600억인데 두 종목이 5조 터뜨리면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코스닥 18조까지 땡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자락에서 거품이다 얘기했을 때 그 이상의 흐름이 나온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827 아니죠. 더 올라가죠. 어떻게 해요? 거래대금을 실어놓고 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쭉쭉쭉쭉쭉 글로벌 시장의 흐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급격히 조정을 받을 것이냐. 제한적이다 조정이. 지금 눌림은 받았지만은 급격한 이러한 급락으로 연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거래가 지금 급격히 줄었죠. 이 부분은 연휴 기간 포함되어 있는 흐름이고요. 당연히 돌릴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유럽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신문에 거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미국장 가지고 그냥 아 미국의 은행주들이 어쩌고저쩌고 다우지수가 3,100포인트, 3,000포인트 수준. S&P 500지수가 2,800포인트 수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으로 환산했을 때. 일본 니케이 마찬가지예요. 최고점 대비, 응? 일본 니케이가 최고점 대비 5% 수준까지 돌려놨다니까 지금. 3,100포인트 때까지. 근데 왜 자꾸 못 간다, 어렵다, 힘겹다 하세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코스닥의 일봉, 거래대금 급격히 감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지 않아요. 월봉입니다. 월봉입니다. 거래 수반되면 돼요. 이제부터 유효 이땅 하면서. 오늘도 시장 흔들릴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 장 끝나고 뭐가 어쩌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선물이 강세를 띄었고 어제 일본이 1% 강세 띄고 나서 오늘 살짝 밀린 거고. 여기가 어디요? 미국의 S&P 500 지수. 여기가 어디요? 미국의 다우 지수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 여기가 어디요? 유럽 증시. 요 위치까지의 디커플링을 전부 해소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빠르게, 가파르게. 지금 거래량 거래도 어때요? 살아있다니까요. 급격하게 눌려서 깨져서 끝난 그런 흐름이 아니라니까요. 요거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오면서의 흐름은 당연히 요 흐름 대비해서 요 거래량 거래대금은 상상을 초월하게 강하다. 그러니까 제발 좀 자신감 갖고 시장에 접근하셔야 돼요. 자신감 갖고 정상적인 종목,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시장의 주도 종목.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계좌 수익이 122%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이닉스, 현대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는 이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익이에요. 아, 2차전지 하나의 역할이지 않냐? 그렇죠. 2차전지 하나 잘 잡아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의 수익입니다. 이 기준이 에코프로의 80만 원에서의 차익 실현, 그리고 60만 원대 재편입, 79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이 부분의 수익을 빼고도 이 정도의 수익입니다. 현대로템의 33,000 원대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그리고 지금의 범, 그걸 다 빼고도 이 수익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반기뿐만 아니라 4분기 기준에서, 4분기면 언제? 10월, 11월, 12월이죠. 그때 기준에서도 하이닉스 현대차의 비중을 적지 않아요. 16%. 하반기에는요. 20%씩 채워놓고도 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전지의 기준이 큰 역할을 하죠. 올해 들어서는 어때요? 올해 들어서. 자, 12월 말 종가 대비해서요. 12월 말 종가 대비해서 1월 달 수익률이 21.53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의 비중이, 2차 전지의 비중이 35에서 45%였는데 그걸 12월 1월에 윤정도는 다 줄여드려요. 지금은요. 지금도 종목 두 개로 다 합쳐드렸잖아. 나머지 하나도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 포스코, 엠텍, 코스모와 고점 대비 46%씩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 보지 말자 했죠. 결론은요. 올해 1월에 기준에 남들 그대로 다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벌써 이미 다 정리해서 19%뿐이 안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에 움직일 때 그때 12번의 신호를 받고 비중을 확 늘린 거고, 2월 달 들어서 2월 1일 날 에코프로 비행 9% 폭등. 거래 터졌겠죠. 2월 7일 날 에코프로 15만 원 수준에서 21.82%까지. 15만 원에서 그 수익을 다담아낸 겁니다. 그 수익을. 비중 확 늘려서. 어떤 비중이요? LG화학과 에코프로 2차 전지. 그리고 여전히 자동차와 하이닉스 IT 쪽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흐름에 이 수익 범위를 가져가셔야 돼요. 5월 달 기준 마찬가지예요. 4월 말에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렸죠. 5월의 기준에서 현대차 20%를 넣을까 30%를 넣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얘를 30% 넣으면 IT 그리고 2차 전지에서 5%씩 뺐겠죠. 그렇게 해서 얘를 30%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루에 200만 주씩 터졌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20%
15, 10, 15, 15, 그리고 현대로템 20%, 5%. 이 포트의 비중에서 현대차와 LG전자의 수익 범위가 전체 계좌를 커버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리고 다우지수, 일본 니케이지수 매우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디커플링이 해소가 돼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누가 이끌어가겠습니까?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는 자동차가. 이제 와서? 아니죠. 이제 와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리고 윤 정부는요, 작년부터, 그 이전부터 자동차 IT는 다 넣고 있습니다. 대표님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2차 전지 잘 날아가다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IT를 사는 겁니다. 애경 케미컬은요, 이 흐름 속에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아가는 겁니다. 종목 검색해서 시키는 대로 해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최고점 7만 원대 다 정리하고, 다 정리했더니 그냥 바로 하한가 맞아. 그럼 그 밑에서 다시 한번 신호가 나오면 들여다보고. 지금 종목 검색계 종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떠 있었던 거는 하루 종일 애견 케미컬이. 나머지는 그냥 잠깐 반짝했다가 없어지고, 반짝했다가 없어지고. 애견 케미컬은 계속 2만 800원 아니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랬어요? 재진입이 2만 300원이었습니다. 재진입이. 그렇다면 얼마? 요 가격대 기준 19,000원대 편입이 되고 22,150원. 이 가격대 19,000원에 포함되고 탈퇴 차익실현 한번 나오고 23,000원에 재진입 나오고 그리고 같은 자락이니까 그대로 끌고 가고 22,150원 꺾여서 탈퇴가 나오고 얼마? 21,750원에 탈퇴 신호까지 나옵니다. 종목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요. 문자 벌써 30명도 다 찼어. 아이고 참. 추가 30명 드립니다. 무료예요. 무료 신청 지금 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36년의 노하우, 실전 투자대회 7차례 우승의 노하우, 그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받으셔서 이렇게 원클릭 전문가 딱 누르시고 나도 종목 꺼집어 내주세요. 딱 누르시고. 그러고 나서 이런 종목 가지고 이런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이런 상한가 수익.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튕겨져 올라갈 때 상상상 종목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저점에서 잘 사요. 근데 못 팔아요. 못 팔아? 오케이. 탈퇴 신호까지 다 잡아드립니다. 15시 이전에 다 파세요. 다 팔았더니 15시 넘어서 5분 만에 15%, 20% 급락. 나는 그런데 실시간으로 대처를 못해요. 자동 매매 기법. 자동적으로 매도하여 주는 이 수식까지 종목 검색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종목을 잡아줘, 고점도 잡아줘, 그런데도 매매를 못해? 그래서 자동 매매 시스템까지 한 번에 다 무료로 받아가시는 거예요. 선착순이에요. 30명 이제 끝났어요. 추가 30명. 여기에도 못 들어오면 이제 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를 주셔야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5월 2일 이후에 5월달 들어서 이런 수익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5월달 들어서. 4월 중순 이후에 시장 어렵다 그랬죠. 아니야.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소형주 또 대형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현대차 이런 종목에서 계속적인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못하세요? 문자 보내셔서 스스로 매매하시라니까요. 윤종두가 대한제당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다 잡아내시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이 수익 다 잡아가시고 실리콘2 같은 이런 종목의 수익 범위까지 선착순입니다. 오늘 신청하셔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 회신 문자 나가고 그리고 나서 뭐 전화통화를 오늘 저녁에 하시든 내일 아침에 하시든 그렇게 해서 결론은 내일 오전장부터 이런 수익 범위 잡아가셔야죠. 자, 종목 검색기 무료로 받으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기 사용 광고까지 다 받아가십시오. 내일 당장 상한가 잡고 내일 당장 애경 케미칼처럼 뭐 24%씩 올라오는 1조 이상짜리 종목 잡고 싶다. 선착순 100명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신 방법,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검색기는 다른 검색기랑 다르게 진입 탈퇴 신호가 뜨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하게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상한가를 잡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장이 좋았을 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루에 상한가 3종목, 4종목을 잡아낸 적도 있었고요. 뭐 3월, 4월 이때는 지금 제가 상한가 개수가 몇 개인가 세봤더니 43개를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시장만 좋아지기면 정말 엄청나게 상한가 파티를 열 그런 게 바로 지금 이 불기둥 종목 검색기입니다. 선착순 30명 벌써 가득 찼고요. 추가로 선착순 30명을 더 열었는데 지금 벌써 마감 임박 직전입니다. 여러분 빨리 문자 보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신청받는 방법은요. 문자메시지 받는 이에게 샵 3989 입력하시고요. 내용에 윤정두 혹은 검색기 이렇게 입력하셔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이 검색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검색기 활용 방법부터 해서 매직 계산기로 잡아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오로지 지금 노란톡방에서만 공개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시황 정말 중요하죠. 36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시황 분석도 지금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장 전략도 대표님이 직접 올려드리고 있죠. 더불어서 오늘장에 어떤 종목이 불기둥을 올릴지 실시간으로 대표님이 직접 노란톡방에서 강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은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요. 지금 화면에 이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화면에 카메라 그냥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무료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강의 마저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기준에서 5월달 이후에 예? 여러분들께 다섯 종목을 올려드려요. 오늘도 이 다섯 종목을 올려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이 다섯 종목의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가 됐든 추세 매매가 됐든 잡아내셔서 수익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 올려드린 종목 다섯 개 종목이 이렇게 빨간 박스 다섯 개에서 세 개 종목이 그리고 초록 색깔 박스는 뭐예요? 당일날 기준에 종목 검색해서 발굴된 종목입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4%에서 28%. 나도 이런 종목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에서 그냥 회의 끝나고 나오면 딱 눌러서 종목 검색기야 종목 좀 줘봐. 그랬을 때 이렇게 바이오니아 딱 떠서 28%까지 이 수익을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십시오. 샵 3989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이에요. 무료로 선착순 30명 플러스 30명 인원 다 찼어요. 이제 우리 직원분들도 주무셔야 돼요. 빨리 보내셔야 돼. 그렇게 해서 오늘 회신 문자 받고 오늘 저녁이든 내일 오전이든 통화하셔가지고 바로 무료로 받으신 다음에 수익 잡아내셔야죠. 다섯 종목 박스 쳐드린 종목이 그중에서 세 종목, 네 종목이 이렇게 그리고 하이브 20만 원에서부터 포착돼서 30만 원을 넘겨요. 그런 종목 검색기에서의 포착 기준. 지금 시장이 다소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검색기에서도 많은 종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애경 케미칼 한 종목만 나왔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종목 검색기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군들 잘 보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 79,100원에 편입 설정 범위 잡히고 그리고 진입 이후의 수익 범위 그리고 탈퇴 신호까지 명확하게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탈퇴입니다. 진입의 신호가 명확히 나오고 실질 진입의 신호가 여기서 나오고 이거 얼마예요? 76,000원대에서부터 85,000원까지 19% 올라가는 날
검색해서 잡아낸 거예요. 나도 이런 시가총액 6조짜리에서 이런 수익 단박에 잡아내게 해주세요. 응? 검색기를 직접 갖고 있으면 12%가 아니라 이건 윤정도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리 들어가셔서 미리 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결국은 하루 만에 12% 수익. 현대로템입니다. 그러고 나서 레이크 머티리얼 줍니다. 추가적으로 SK 응? 이노베이션입니다.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되고 그러고 나서 폭발적인 시세 부분.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변동성이 확정되죠. 신호 나오고 급등 나오고 또 차익 실현 신호 나오고 차익 실현 나오고 그리고 또 급락 나오고 매수 매도가 명확하게. 현대차 보세요. 현대차 지속적인 강세로. 그리고 이게 다 종목 검색해서 나온 거예요. 변동성의 흐름이 지금은 대형주에서 쫙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 매매 기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77,600원 찍고 그리고 매도 신호 나오고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게 바로 한가 맞아요. 그 51,300원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또 52,700원에 2.73에 편입. 신호가 나오죠. 종목이라고 해봐야 두 개. 근데 얘는 잠깐 나왔다 없어지고 바이오니아는 하루 종일 바이오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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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10%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꺾여? 그럼 또 차익 실현 신호가 또 나와. 아,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있어요. 2,400개 종목에서 딱 편입할 종목만 얘만 거의 하루 종일 떠 있었어요. 얘도 거의 하루 종일. 딱 들어갈 종목만 딱 포착되고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딱 튀어나오고. 5월 10일입니다. 아쉽게도 현대로템 시장의 조정 눌림폭 같이 가져가면서 눌려졌지만 현대차, LG전자, 현대차 52주 고가. LG전자 1월부터 해서 올해 올라온 것만 40%. 고점 대비 5% 눌려있어요, 지금. 이 두 종목만, 주력포트 이 두 종목만 잘 가져갔어도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올해 들어서 35% 이상 나와있어야 돼요. 2차전지 빼고라도. 근데 우리는 2차전지 지난해 7월부터 아주 적절하게 매매 잘하고 비중 줄일 때 확 줄이고 언제? 12월, 1월. 그러고 나서 비중 확 늘려서 그 대박 수익. 지금은 다시 비중 확 줄여놓고 그러고 나서 이 수익을 다 만끽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경케미칼 같은 그런 종목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를 계속 하루 종일 혼자 떠 있어요. 여기서부터 편입이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얼마에? 19,000원대에서부터. 얼마까지? 22,150원까지 올라옵니다. 얼마 올라왔어요? 3,150원. 얼마예요? 15% 이상 오늘 뜬 거예요. 탈퇴 신호까지 명확해. 응? 탈퇴 신호까지 명확하게. 두 번의 VA. 근데 이거를 종목 검색기를 놓치겠다는 거예요. 탈퇴 재진입, 재진입. 그리고 나서 또 탈퇴. 최고점 22,150원. 세 번 편입했어요. 두 번 전략 차익 신호라고. 근데 종목 검색기를 놓치겠다? 이거를 지금 겸손을 떨어서 이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28,000원이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일찍 보셨다면 PC버전처럼 19,000원에 편입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핸드폰에 무료로 다운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30명 플러스 30명. 이제 마지막이에요. 20명 더 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나 이거 무료로 주세요. 무료로 준다며요. 내일의 공략주는 이렇게 오픈해드리는데 내일 당장 변동성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몰라. 나 종목 검색기 보면서 그 변동성 종목 잡아서 상한가 잡아낼래요. 수익 잡아낼래요. 선배분들처럼 에코프로에서 52%, 카카오뱅크에서 29%, 카카오페이 30%, 30% 이상 수익 난 1조 이상짜리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다 수익 내고 싶어요. 바이오니아 75%까지의 수익 내고 싶어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변동성, 포스코의 추세 매매 150%, 이 수익 나도 다 나게 해주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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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만 3번 상한가 나왔죠. 그런 수익 다 잡아주세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포스코 DX 상한가 나왔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한가 다 잡아주세요. 뭘로요? 종목 검색기만 갖고 계시면. 그리고 그 종목 검색기가 이렇게 LG화학의 28% 수익까지 또 현대차의 35% 수익까지 포스코 DX의 3거래일 만에 80%의 수익까지 상한가 가고 추가 21% 이 수익을 다 잡아주세요. 아직도 끝이 없어요. 4월 중순이에요.
4월 중순 이후까지 5월 3일에도 와 계좌 수익 보여주세요. 응? HD 현대 인프라코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핸드폰만 깔아놓으시면 이렇게. 핸드폰에 프로그램만 깔아놓으시면 이렇게. 어떤 건데? 여러분들 증권사 MTS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이 이렇게 뜹니다. 시장이 좋을 땐 좀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면 몇 개? 대여섯 종목. 시장이 안 좋으면요. 많이 나오면 한두 종목. 하루에 천체 해봐야 몇 종목 안 나와요. 이런 자동매매 차익실험 범위까지 다 잡아가십시오. 문자 보내시고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자동매매 저런 기법 좀 알려주세요. 노란뚝 입장인원도 선착순 100명입니다. 10번째 방이에요. 10번째 방 찾아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종목 검색기 선착순 20명 더 열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지금 선착순 20명 더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문자 보내시는 방법은요. 지금 문자메시지 창 여신 다음에요. 받는 이에게 샵3989 입력하시고요. 내용에 윤정두 혹은 검색기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검색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일장 시황 전략을 무료로 강의 받고 싶고 그리고 상한가 갖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이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딱 클릭하시면 무료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강의 마저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포트폴리오 비중이에요. 매달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립니다. 1월 달에 15% 비중.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상승률은 39%입니다. 1월 달의 기준 12월 말 종가 대비 39% 상승입니다. 그리고 3월 달 말에 설정해드린 4월 포트폴리오의 기준입니다. 4월 달부터 20%의 비중, 4월 이후에 13% 수익입니다. 5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20%, 실질적으로는 30%까지 확대해드릴까 고민을 했었죠. 굉장히 무겁고 못 간다 생각하는 이 현대차의 5월 달 수익률은 6%입니다. 시장은요? 시장은 마이너스 0.2%입니다. 이 현대차의 스타트는 지금부터 스타트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포착을 해드렸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20만 원 미만에서 그리고 17만 원, 16만 원에서 그 얼마나 행복한 수익범이에요. 지금 1월 이후에 40% 올라와 있어요. 종목 검색기에서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야간에 계속 교육을 해드리고 오늘 52주 고가 랠리 또 나오고 21만 원을 넘기고 거래대금 최상위 5위에 있는데 이 거래대금만 더 최근에 거래대금 200만 주 4천억 이상 5천억 그 수준만 터지면 돼요. 2020년도에 영업이익 2조 4천억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13조 13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13조 영업이익 영업이익 1위입니다. 삼성전자도 제끼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몇이요? 7입니다. 에코프로 형제들보다 시가총액이 낮아요.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상 최대치 실적에 어마어마한 누적 수급에 결론은요. 시간 없어요. 이 수급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얘는 뭐 쭉쭉쭉 30만 원 이상까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의 범위는 23만 원 목표 주가. 이게 얼마일 때? 20만 원일 때. 벌써 21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요. 매일 저녁 21시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